적어주신 사주를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딱 마주 대할 때 우리 엄마가 두 가지 문제가 확 들어와요. 네. 얼굴 마주 대한과 동시에. 그게 첫 번째. 우선 남편이 없지 않다. 어떻게 해서든지 현재 남편의 그림자는 있어요. 근데 사주를 보면 또 남편이 있으나 마나 하든지 없어야 돼요. 그러니 이런 경우엔 두 가지죠. 너는 너 나는 나로 살든지 아니면 이혼하고 다시 연계돼서 살든지 그런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연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야. 관계 속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엄마가 나한테는 관제 또는 서류적인 무언가 해결, 정리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굳이 세 번째 문제를 둘 것 같으면 문서의 이동과 변화도 따라드는 형국이에요. 아마 이 세 가지의 이유가 저를 보시는 이유이지 싶어요. 지금 적어주신 사주를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삼재 시작하시네요. 그죠? 삼재가 시작하면서 내가 득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골마왔던 것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4월 이후부터예요. 그동안에 찝찝했던 문제라든가 조금 관계가 좀 얽혀있던 문제들 올해는 언성을 높이든 서로 감정이 상하든 무언가 그것들을 정리하고 가라. 인간관계에 문제가 유발이 된다라는 게 들삼재입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류의 변화. 이게 나한테는 관제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삼재에 우리 엄마가 겪고 넘어가는 게 인간관계 속에 있어서 논쟁, 언쟁. 그게 또 연계되는 게 서류적인 변화. 그리고 세 번째는 문서의 변동이에요. 그거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형국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형국이고 사주를 이렇게 놓고 볼 것 같으면 우리 엄마가 재물이 없거나 밥을 굶거나 내가 어디 가서 구정물에 손 담가가면서 육신으로 힘들게 금전적으로 박하게 사실 분은 아니세요. 금전이 박한 분은 아니야. 재물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선은 금전이 박한 분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래도 알게 모르게 아버지의 덕은 있다. 세 번째는 그 아들도 두셔야 돼요. 사주에 아들을 하나를 두든 둘을 두든 아들도 있어야지 내가 재물이나 이런 것들 경제적인 힘 노년까지 유지가 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유지가 되시는 것 보면 아들 두셨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보자마자 그랬어요. 남편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남편 사주를 받았는데 이 지금 관계가 우선 얘기를 따져보고 갈게요. 지금 남편하고의 관계는 이혼은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본인은 그걸 모른다 하는데 이렇게 그래도 한 번씩 만나고 해요. 그래갖고 이렇게 이혼했다 소리는 알란가 모르겠지만 또 알면서 모른 척 하고 있는지 그래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이제 필요하면 짧게 짧게 주고 그래 그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걱정이 돼요. 이혼을 본인이 모른다고 얘기한다고요? 네네. 모르는 게 알고 있더라고요. 모른다고 알고 있어? 네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뭐 띠보라 하니까 그것도 안 띠보고 또 내가 또 아니 그러니까 이혼을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네, 그걸 했어요. 1년 만에 했어요. 어떻게 유책 책임이라서? 아니 안 가고 이혼할 수 있는 거 제가 혼자 사왔지 재판한테 가갖고. 그러니까 유책 책임이 있었으니까 이혼을 하셨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아들은 절대로 아버지를 안 보려고 하고 자기는 이제 한번 같이 보다가 딸은 보고 아들은 아버지 없다 생각하고 아예 몰래 살짝 만나고 돈 때문에 만나는 거지 좋아서 만난 건 아니지만 진짜 반성을 했나 싶기도 하고 그 마음이 좀 그렇고 그래가 되고 지금 하는... 관계를 다시 돌려야 되냐 아니면은 이 상태로 밀고 나가서 확실하게 근데 다시 들어가면 또 그 좀 마음이 숨 막히는 그런 느낌이 일단 따로 있는 게 마음은 좋죠 내 자유가 있으니까 그 또 따로 있으려고 하니까 조금 뭐 돈 받는 것도 없고 뭐 그런 거 뭐 이자로 받는 것도 없고 그래도 한번 보니까 마음이 약하니까 그냥 돈 조금 주는 걸로 이제 살짝 살짝 이렇게 하는데 그냥 끝내야 안 되겠나 싶기도 하고
아들은 모르죠. 딸은 알고. 안 만나는 게 좋지 싶은데, 그죠? 제 마음은. 근데 또 힘드니까 또 한 번씩은 이렇게 카톡을 하고 싶고, 돈도 이렇게 막 주는 스타일이고, 오면 잘해주는데, 오면 다 해주고, 이란다 하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 제가 큰 마음 먹고 제가 아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따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 지금 그나마 조금 낫지. 그냥 마음은 편해요, 사실은. 진짜 이 사람 성격이 곤충이. 이분이 게... 사업을 하십니까? 아니, 그냥 밖에 일하는 거, 조경 있는 거. 조경일? 예. 네. 조경일. 조경일이라도 일용직 일은 아닐 건데요. 그냥 이제,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사업이에요. 아. 월급쟁이 아니잖아요. 개인 프리랜서잖아요, 어쨌든. 네, 그렇죠. 예, 네, 사업이시죠. 그래서 사업을 하실 분이에요, 이분이. 사업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을사생이 2월이기 때문에 쇳소리 나는 그러한 종류의 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기계를 만지든지 아니면 예, 그런 것도 옛날에 섬유기사. 예. 그래서 쇳소리 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라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을사생이 2월이다 보니까 어머니하고 그 배우자 간의 궁합을 놓고 보면 형살이 들어와 있어요. 자매 형살이라고 그러는데 형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한테 너무 가까이 있으면 극을 해요. 안 좋다. 극을 해요. 극을 하고 싸움이 유발이 계속해서 되죠. 누구 한 사람은 마음이 골마 터져야 돼. 아, 내가 싸움 한 번을 10번 싸울 거를 5번을 줄이려면 5번 동안 누구 한 사람은 마음이 썩어 들어가든지 골마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은 내가 사실 가정이 하나만 두기가 어려워. 가정을 하나만 두기가 어려워. 엄마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고집이 아주 땡깡이. 땡깡! 그런데 신랑한테는 그래 고집을 낸 적도 없고 성질 한번 못 내고 참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네. 우리 엄마가 참고 살았지. 내가 했잖아. 그렇지. 부딪히면 서로가 극을 하기 때문에 한 집에 있으면 극을 하기 때문에 내가 싸움 한 번을 안 하기 위해서는 속이 골마 터져야 되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답답하고. 그래요. 근데 엄마 더 살면 엄마가 암에 걸려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마음 먹고 이제 아들 데리고 나왔잖아. 근데 다시 들어가기는 그렇고 뭐. 안 가는 게 낫지 싶어요. 맞죠? 그게 언제죠? 작년인가요? 그렇죠. 작년에. 작년에. 작년 9월 이후죠. 네네. 맞아요. 그래가 진짜 맨몸으로 나왔어요. 작년 9월 이후예요. 그리고 자, 이 양반 성향을 보면 고집. 이게 고집이라고 얘기보다는 엄마한테 느끼는 땡깡이 장난이 아니야. 때를 써요. 억지. 네. 억지를 쓰고 때를 쓰시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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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씀씀이. 마음 쓰는 것도 잘고, 돈 쓰는 것도 자라. 맞아요, 맞아요. 그게 엄마는, 인격적인 한평생 모독이야. 맞아요. 지 돈 지가 버리고, 나도 내 밖에 나가, 내가 일하고, 그 내 마음대로 쓰려고, 그래,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을 하는 거야. 우리도 남편이 그 몸은 뒤도 밖에 나가고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자라. 마음 쓰는 거, 상대방을 이해하는 폭이라든가, 배려심이 굉장히 자라요. 그게 경제적이 됐던, 마음적이 됐던.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지집 식구는 되게 챙겨야 돼요. 시댁. 네, 맞아. 지집 식구는 되게 챙겨. 그리고 지 새끼도 챙겨요. 아. 너만 안 챙겨. 아. 그렇구나. 지 핏줄은 되게 챙겨요. 내 거라는 게 있어. 그런데 엄마한테는 분명히 내 거라는 게 내 거는 내 건데 무언가 내가 돌봐주는 내 거가 아니라 내가 책임져주는 내 거가 아니라 나 따라와 하는 내 거야. 아, 그건 안 좋지. 그게 아마 엄마를 살면서 더 힘들게 했을 거예요. 일방적인 통보, 일방적인 것들. 무조건 자기가 선택하고 상이라는 게 없었을 없어요. 거예요. 무조건 이분 자체가. 맞아요. 내 거에 대한 게 되게 크신데 내 부모 형제 또는 내 자식한테는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돌보주고 뭔가를 그나마도 하려고 하는데 엄마한테만큼은 있어서는 내가 소유하고 쥐 흔들라고만 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엄마가 이제 삼재 기운에 결국에는 내 팔자를 누르고 누르고 살다가 결국에는
더더욱이나 아빠가 작년에 날 삼재야. 날 삼재에 엄마는 들 삼재가 이게 맞부딪히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또 들어오냐. 이민영 기운이 빨리 들어오다 보니까 형살까지 들어와요. 그러니 형살에 날 삼재, 들 삼재가 맞부딪혀서 가정에 와장창창창 그동안에는 내가 참았지만 더 이상은 더 이상은 못 참고 만약에 엄마가 거기서 더 찾았으면 내가 진짜 약을 먹든 우울증이 걸리든 미쳐. 그래서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 맞아. 사람이 개가천선 할 수 있겠냐고? 3살짜리도 어렵대. 3살짜리도 어렵고 엄마만 두고 볼까? 엄마도 이제는 내가 내려놓고 차라리 생각 없이 마음 없이 살자. 안 되잖아. 맞아요. 근데 이 양반이 되겠어? 안 돼. 안 되지. 안 돼. 안 되지. 안 돼요, 엄마. 맞아. 지금은 합치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따로 이렇게 편해요. 지금은 합치는 시기는 아니에요. 절대 합치시면 엄마가 얼마 못 가서 나 살라고 맞아요. 다시 박차든지 이제는 못 나가요. 나가면 이제 그저 발목아지 이제 부상 오겠지. 또 그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리고 한번 합치고 나면 다시 또 이혼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큰 유책책임이 없는 이상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이번에 했다가는 큰일 나요. 맞아요.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 찝찝해 하던 일들. 서류적으로 골마있던 일들, 항상 내가 마음에 먹었던 일들이 올해만큼은 싹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물론 서류적인 것은, 이혼적인 것은 작년부터 들어오면서 동지딸 안에 정리는 되셨어요. 근데 마음이 아직까지 그죠? 네. 근데 또. 그건 역시도 올해 정리를 하고 가셔야지 되돌렸다가는 그래. 네가 죽든 제가 죽든 둘 중에 하나는 죽어나가는 꼴이야. 맞아. 근데 이혼이 안 되잖아. 그럼 너만 죽어. 너만 미쳐. 그렇죠. 일단 법정에서 돼 있어요. 그래요. 그렇죠. 미쳐서 이게 제 두 번 이혼은 어렵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내가 살면서 약간의 경제적으로 조금 더 어려움이나 불편함 이거는 안 되고 그리고 두 분 사이에는 형살이 있어서 부딪히면 내가 서로한테 극하기는 하지만 인연이 끊어지진 않아요. 강제로 안 볼 생각을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연락이 닿으면 보세요. 그리우면 전화하세요. 생각나면 만나세요. 거기까지. 그게 엄마한테는 엄마를 위한 최선책이에요. 그리고 올 또 한 가지 문서를 정리하실 일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게 뭔가요? 없으세요? 집? 집. 일단은 이사 가고 싶어 하지 아들이.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한 곳이니까. 대충은 어디든 산다 하는 자체는 알고 있어요. 그 내년에 이사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3월 달에는. 아들도 이사 가고 싶어 하고. 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죠? 그냥 그거는 그냥 망한 게 원룸 하나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올해 또 들어와요. 9월부터. 그래서 이사는 빨리 7월 이후에 서두르시는 게 훨씬 나아요. 굳이 미루지 말고. 조금 멀리 갈라고. 굳이 미루지 말고 이사는 서두르시는 게 훨씬 낫다. 더 이상 뭐 물어보실 거 있으십니까? 그럼 만약에 제가 그 이렇게 동반자는 있겠어요? 남자 이렇게 주인은 있겠나요? 네. 한 사람 있는데 곧 들어와요. 들어와요? 네. 그 몽키띠가 괜찮아요. 띠하고 상관없어요. 몽키띠? 그 68년생. 지띠하고 멍키띠는 조금 궁합이 잘 맞는다 가길래 그냥 멍키띠가 억시로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가 물어보는 거예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래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정도는 그냥 이제 뭐 산락하는 그런 건 없어요. 그 답답할 때 같이 이야기해 주고. 배우자가 거. 확실히 그분도 안 보이네요. 아 그거 아니에요. 아 그러겠구나. 아니 아니라는 게 아니라 네. 그분 현재 가정에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원싱이고 배우자가 안 보인다는 얘기를 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부남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올해 조금 경제 금전 상황이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 올해는 그렇다 하네. 예, 굉장히 어려우시고 지금 당면하는 시급적인 문제를 탁탁탁탁 처리하기에 좀 어려워요. 근데 내년부터는 풀려 나가거든. 그런데 이분이 엄마를 그렇게 크게 무언가를 바라진 않아요. 네, 근데 너무 막 한 두 번 봤는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올해 네. 깊어지면
오래 깨져요. 오래 만나면 오래 깨져요. 아, 그러니까 좋은 분이라면 네. 일정 거리를 두고 그렇죠. 내년으로 넘기시라는 저도 얘기예요. 저도 아직 마음을 주고 싶어 마음은 없고. 그래서 엄마가 인연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네. 내가 서방이 있는데 이 서방을 두고선 내가 서방의 그늘에서 편하게 살 사람은 못 된다는 거야. 그렇다고 몸이 고달프신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마음 편하게 그 사랑받고 살 사주는 못 되는 거예요. 그 서방이 있기는 하지만, 있기는 하지만 내가 이제 각자 살든지. 근데 서방은 없는 분은 아니라는 거야. 이 든든한 울타리가 안 된다는 것 뿐이지. 그리고 엄마한테는 지금 임자생이에요. 임자생이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년에는 물이 물을 만나 물은 융화가 되죠. 그래서 인연법이 정리도 되지만 들어오는 격이에요. 삼재수 들삼재에 우리 아빠 되시는 분이 전남편 되시는 분이 날삼재에 엄마는 들삼재에 거기에 이민년 형살까지 들어와서 와장창창 그 가정은 한번 깨져라 엎어라 골맞던 건 터져라 이런 식이거든. 내 가정 문제는 이거지만 내 개인 하나로 바라볼 때는 오히려 물이 물을 만나서 조금 더 내가 모르던 세계 넓은 세계 새로이 무언가를 동업 협업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고 인맥이 넓혀지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사는 미련 갖지 마시고 앞으로 내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욕심을 내신다면 조금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오래 만나면 오래 깨지기 때문에 좋은 분이라면 오히려 관계 속도를 늦추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